그래서 사실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살 좀 빠지셨어요, 그래도. 예. 3kg 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통 안 해요. 귀찮으니까, 운동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운동은 힘들어야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김상태와 장모. 이 시간만큼은 사위가 아니다. 군말 없이 하라는 대로 한참 잘 따라던 장모.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사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쵸? 아, 만약에 이거, 운동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우 저 그만할래요. 힘들어. 그만해. 하지만 사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사위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시는 거야. 우리 사위가 무서워요. 예, 예, 이런 거 하는 거는요. 아... 이만큼도 볼 수가 없어요. 둘. 잠시 쉴 틈도 주지 않는 사위 김상태. 이번엔 복근 운동. 그런데 이건 누굴 위한 운동인지?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운동을 옆에서 같이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혼자 운동하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파트너십으로 같이 운동을 하면 진짜 아 여기서 그만둬야지 아 힘들어 혼자 하면 그냥 그만두지만 이게 파트너가 있으면 동기부여를 해서 조금만 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함께 운동하는 또 이게 장점이 아닐까. 어머님은 이렇게 지금 이제 웃음이 없어지셨네. 아들 엄마가 힘들어. 너무 힘들게 시키지 말고 살살 운동 가르쳐줘. 장모의 이런 부탁이 있었지만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빼줄 리 만만 김상태. 그래도 장모와 사위가 함께 운동하니 좋아 보이기는 하다. 운동이 끝나고 주방으로 직행했는데 지금요 이제 운동하고 오면 사실 식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샐러드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데 사실 샐러드 하면은 닭가슴살이거든요. 사실 그냥 닭가슴살을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삶아서 그냥 드시거든요. 그러면 비린내 나고 아 먹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뻑뻑하고. 근데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김상태 노하우는 이 양파? 대체 어떤 노하우인지 궁금한데? 이 양파가 사실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지방을 분해하는데 양파가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양파 즙을 내서 잰 다음에 사실 양파를 불에 구우면 단맛이 나거든요. 단맛이. 그래서 좀 더 맛있게 이 닭가슴살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네. 뭐해? 아빠 요리하죠. 할머니 드릴 거. 사랑이도 닭가슴살 좋아하죠? 응. 사랑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어떤 요리예요? 닭가슴살. 우리 사랑이도 닭가슴살을 최고 좋아합니다. 그것도 아빠가 만들어주는 닭가슴살. 아빠 안 해줄래? 아 잠깐만 아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잠깐 알았어. 아이고 저 안고 해봅시다. 자, 이거 할머니 닭가슴살 요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지 않게 자꾸 뒤집어줘야 돼요. 양파랑 같이. 요리하는 사위를 장모는 그저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사위가 워낙 저건 잘해요. 전문적인 요리는 제가 못합니다. 주방하고는 조금 답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예. 사위가 장모한테 저렇게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진짜. 저는 자랑을 그렇게 잘 하거든요. 집에 쉬는 날이면 사위가 이렇게 해준다. 부러워해요. 저는 참 아들 노릇을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위지만 그래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딸들만 있다 보니까 또 그 아들에 대한 그 맛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좀 아들답게 제가 더 친근하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일단은 든든한 사위이면서 아들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든든한 사위이고 싶은 김상태가 장모를 위해 준비한 닭가슴살 샐러드. 정말 그럴듯한데. 이거 이제 끝나면 간단하게. 와, 잘 네. 먹겠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이라 크게 맛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사위의 정성을 생각해서 정말 맛있게 먹는 장모. 한참 예전에 운동하실 때는 그 이제 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이것만 드셨어요.
이것만 드시고. 그래서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어우 살이 빠졌다. 김서방 나 살 빠졌어. 그러면 어머니 그거 유지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사실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 드시기 힘든데.